2013년 1월 12일 진해일지.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, 몸이 안 좋으면 춤이건 노래건 뭘 하든 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나만 그렇다면 그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팀원들에게도 그게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서. 2013년 1월 20일 진해일지. 어제 트위터랑 블로그에 공개가 되었는데, 공개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. 드디어 내가 공개를 찍는다. 곧 있으면 설날이니 빨리 가고 싶다. 집에 엄마하고 가고 싶다. 오늘의 첫 로그. 그래서 오늘은 첫 로그인 만큼 내 목표를 말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내 목표는 방탄이 데뷔하기 전까지 내 랩 실력을 더 키우는 것이다. 랩몬스터와 슈가 형의 도움을 받아서 더 멋있게 랩을 잘하고 싶다.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지금까지 쳐왔던 춤을 더 풀어잡고 더 멋있게 잘 추고 싶다. 이 두 가지 목표를 꼭 이뤄서 방탄이 데뷔할 때 대중분들이나 팬분들께 꼭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. 내가 공개 안 됐을 때는 난 정말 혼자 연습실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혼자 작업실에 가서 혼자 단독 로그를 찍고, 그리고 지민이와 정국 그리고 호비야 이렇게 졸업을 찍고, 그 다음에 슈가형, 진형, 랩몬형 이렇게 학교 눈으로 찍을 때 나는 집에서 잠을 잤다. 꿀잠 잤다. 2013년 4월 5일 슈가형 로그.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플라이. 2006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당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랩을 하겠어 라고 했던 게 나의 꿈이 되었고, 나의 전부가 되었고, 나의 인생이 되었고, 그리고 지금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. 2013년 1월 10일 랩몬스터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. 여러모로 막연히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말 뭐랄까 그런 것들을 강PD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뭔가 구체화된 것 같다. 나는 아직 회사에 나의 정말 음악이나 랩을 반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는 말을 믿는다. 네! 수현아, 진짜 첫 대비 무사히 마치고 너무 기분 좋고,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방탄 하겠습니다. 네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, 네, 정말 이 조심히지 않고 정말 끝까지 롱런을 박는사자 되겠습니다. 예. 사랑합니다. 팬 네.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많이 놀라웠는데요. 안녕하세요. 자, 아이고, 공식 인사로 마무리 해볼까요? 2번? 2번? 공식 인사 2번. 오케이. 둘, 셋, 팍! 자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